찬송과 함께 3절을 함께 합독하겠어요. 예. 인자가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탄에 세우셨습니다. 홀로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변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묶인 자는 풀리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탄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은 울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해드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깨닫는 영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해같이 빛나며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옆 사람을 칭찬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나요? 고스톱 치면 패를 돌리죠. 패를 돌렸을 때 패가 좋은 패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패가 아주 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패를 가지면 좋죠. 예, 그렇지만 패가 버렸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지혜와 전략을 가지면 고스톱판이 뒤집어지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 이렇게 몸매가 그게 가꾸는 것도 가꾸는 거지만 원래 패가 좋은 놈들이 있어. 예? 예. 아주 키도 이게 유전적으로 키가 크고 유전적으로 날씬해. 뭘 관리해서 날씬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 그냥 원래 패가 좀 좋은 거야.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당신은 패가 원래 좋은 거라고.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패가 조금 거시기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예, 은혜만 받으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 큰 거 보니까 패가 다 안 좋구만. 오늘 저는 당신의 충성이 해같이 빛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Heaven is real입니다. 천국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해야 되지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본질이에요. 육체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겉사람 육체, 속사람 영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겉사람 육체, 속사람 영혼. 여러분 콩 농사를 지어다 보면 콩나무가 자라. 콩나무라고 하는 게 이해가 팁 같은 게 하는 거예요. 그냥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을 내가도 자라는데 콩이 열려. 근데 콩이 어떻게 열냐면 감 열리듯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 도시 무식한 여자들 잘 들어. 콩나무에 콩을 딴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콩을 따긴 따는데 콩깍지 안에 콩이 들어있어. 그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 파랗다가 나중에 이게 익으면 노래지면서 깍지가 터져. 그러면 콩은 거두고 깍지는 버려. 본질이 뭐냐면 콩을 거두기 위해서 콩농사를 짓는 거지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정확한 비유로 아마 콩 깍지와 콩 알 비유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콩 알, 그 콩을 거두고 깍지는 버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면 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충성자는 이 땅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이유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충성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빛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요, 삶이라는 게 많은 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세상보다 크신 창조,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뭐 어떻게 할게요? 에? 그냥 아주 그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 잠깐 차를 세우세요. 아주 정말 아저씨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제 질문에 좀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물어봐. 에, 요즘 좀 허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점쟁이냐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뭘 다 가져도 허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걸 가지면 만족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아, 내가 좀 덜 가져서 그러나 하고 더 가져보는 거야. 이 한 명의 여자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가져보니까 아니야, 허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려 본다 이거야. 에? 그런데 어떻게 돼? 더 허해. 경험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누가 자기 말하는 것 같지? 예. 그 왜 그럴까? 예?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걸 가져봤지만 삶은 의미 없고 만족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알았네, 내가 나는 알았네라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하느냐. 내가 모든 걸 가져도 만족이 없는데 예수 한 번 만나니까 너무 기쁘더라 그 말이야.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고. 아멘. 이 감격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 출애굽기 보면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돌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해같이 빛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얼굴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쳐다볼 수 없으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신기하고 놀랍게 예? 얼굴 피부 관리 안 해도 우리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철에 사람들 앉혀놓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한 사람인지 안 한지를 거반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칭찬 좀 해줘요. 얼굴에 빛이 나는군요 하고 인사.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없으면 신기할 정도로 그 어둠이 그 심령을 장악하기 때문에 예. 그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구두에 물광 낸다고 그러죠. 군대 가본 사람은 아니에요. 물광을 어떻게 내는가? 에? 물광, 불광 그런 게 있어요. 물을 묻혀 계속 묻혀내면 광이 나는데 그 군화 가지고 이렇게 딱 대면 이 사람 속옷 어디 뭔 입었니 다 안다고 그러대. 나는 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휴가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만큼 광이 반짝반짝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에 피부 광을 내면 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광은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요. 예,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얼굴에 빛을 바라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죠.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 앞에서 변형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변화될 모습에 거기는 장애인도 없어요. 예, 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지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주례할 때마다 당신은 이제부터 천국 본점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당신의 가정, 이제 새로 세워지는 가정에 천국 지점을 세울 의무가 있다 내가. 예?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볼 때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결혼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례할 때 빼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아멘.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 기뻐.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슬리퍼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신발 신는 슬리퍼가 아니고 슬리퍼. 예? 예, 네, 처음에는 그 예수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뻐. 예? 첫 번째 번은 뭔뻔하고 기뻐. 이 기뻐. 이 왜 기쁜지 모르겠어. 예? 예. 막 기쁜 거야. 예. 두 번째 번은 기뻐지면 예뻐지는 거예요. 예? 얼굴이 기뻐지면 사람이 예뻐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 이빨에 받아 가지고 맨날 인상 써 봐봐. 그 얼굴이 마귀 할멈처럼 변합니다. 예? 다시 기뻐. 그다음에 뻐가 뭔 뻐라고? 예뻐. 그렇지. 예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예뻐지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뭔 뻐해요. 예뻐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뻐가 생기는데 뭔 뻐가 생기냐면 바뻐가 생겨. 뭔 뻐? 바뻐. 그러니까 예뻐지면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 아니 기뻐하고 예뻐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오라고 해도 바쁘게 돼요. 에? 그러니까 이 쓰리뻐가 우리 예수님 모시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기뻐, 예뻐, 바빠. 이 쓰리뻐가 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크리스천의 본 모습이에요. 에?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고, 아멘.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아멘. 눈에는 생기가 있고 얼굴에는 화석이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아멘. 이만하면 최고의 신랑감이고 최고의 신부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몸매야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에? 일단 얼굴이 화색이 돌아야 돼. 얼굴에 빛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벌써 예? 그냥 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가서 전철을 탔는데 선교사님이 얼굴을 보라는 거야. 예? 그 얼굴을 보는데 정말 이게 무표정한, 우리 한국 사람 무표정하다는데 진짜 일본 사람은 진짜 더듬대. 예. 그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책을 하나 사가지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한 시간 거쳐서 쭉 아침에 읽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이야. 예,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일본 사람들한테 맞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배울 점도 좀 있긴 있더라고. 절제 성공학 뭐 이런 책인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여러 부분 교훈적인 것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뭐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이 책을 추천도 하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뭐 결국 이 사람들은 뭐 운명 이런 걸 얘기하니까, 예? 관상 이런 걸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관상이 변하는 거지. 아멘. 다 천국 갈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이고, 아멘. 예? 복받을 사람이고 예수만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야. 아멘. 폐가 아무리 나빠도 예수만 믿으면 폐가 좋은 폐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깨닫는 분 하나님 박수로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영혼의 때. 그 영혼의 때와 육신의 때가 있는데 그 육신의 때는 천국 가서 영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쌓는, 상급을 쌓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 같이 영혼의 때를 위해 육신의 때를 충성의 기회로 삼으라. 다 같이 충성의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이 육신은 말입니다,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과거에 한미모했던 분들입니다. 예. 연세가 드시면 그 사람이 예쁘냐 안 예쁘냐 보다는 그분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게 더 중요해.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죠? 점점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언젠가는 그 자랑하던 건강도 무너지는 거야. 홍안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내게 족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초대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했는 것 같아. 이 곡이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 많이 불렀어요. 어? 미인들아 홍한 얼굴이 붉어가지고 그런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는 거야. 영웅 호골 열사들아 자랑치 뽐내지 말라는 거야. 왜? 그 세월과 함께 무너져버리는 거야. 계속 육체는 낡아져가는 거야. 요즘 나훈아 씨 안 보이는데 그 나훈아 씨가 라이브 콘서트 한 걸 제가 그 누가 이렇게 보내줬길래 봤는데요. 자기가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두 번째 또 초청해서 갔는데
한 1년 만에 갔는데 어떤 그 65세 되시는 일본의 그 아주머니가, 65세는 아주머니가 할머니요. 사실은 아줌마라 하기에는 좀 그런 나이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난 당신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아키코인데 이 아키코가 당신 때문에 그 자기가 얘기를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인가 했더니 청춘을 돌려다, 청춘을 돌려다. 그 양반은 씩 웃는 게 매력이야. 청춘을. 그것을 통역으로 듣는데 청춘이 돌아올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맨날 그걸 그 저기 저 한국말 적어가지고 일본말 발음기로 적어가지고 불렀더니 청춘이 돌아와가지고 얘기 나버렸다 이거야. 또 오늘부터 또 노래방 가면 그 노래 부를라. 또 그렇게 돌려다오 해서 예, 청춘이 돌아오냐고. 그게 마음이 젊어지는 거고 또 생각이 좀 예, 그렇다 그거지.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회라.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예, 송구경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얼른 뚱따가 나면 또 송구경신 예배야. 우리는 송구경신 예배 몇 판 드리다가 가는 거야. 예, 거기에 그냥 마음 먹고 결심했다가 풀어졌다가 그냥 정신없이 살았다가 또 다시 마음 먹었다가 송구경신 딱 풀었다가 거시기 했다가 거시기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기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기회는, 이 육신은 영혼의 때를 위한 충성의 기회다. 다시, 육신은 영혼의 때를 위한 충성의 기회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의 목표를 잡아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죠.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조사를 했더니 보통 이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너무 자살한 사람들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자식들끼리 막 재판을 걸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뭐 한 연봉 한 1억 8천 뭐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더래요.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의미가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고 조금 뭐 여유롭게 쓸 정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부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재정을 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100세, 200세를 산다는 게 장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지, 그 인생의 연수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까?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아니 유엔에서 천국 간 사람 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얼마 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생존했던 인류의 숫자가 108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또 이런 그 나라의 기후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최고의 학자들이 통계를 내본 거예요. 몇 억? 1000억 하고도 80억. 자, 지금 현재는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한 10년, 20년 뒤 한번 오신다고 가정할 때 그럼 불과 몇 백억 정도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1300, 1500억 중에 몇 억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예. 근데 우리가 그 넉넉히 잡아서 한 100억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100억 정도. 100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 안에 들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100억 하면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그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누군지를 알아보죠. 이 성경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어? 천국에 교회가 없다고. 여러분 천국 가면 교회가 있을 줄 알았지. 성경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는 성전이 없으며 이렇게 나와요. 어? 아니, 성전이 있을 줄 알았지. 성전이 없다고? 의문을 할 수 있죠. 천국 전체가 성전입니다. 아멘. 예, 그건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하면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이 가서 찬송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처소예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조금 빌리자면 서프라이즈 파티, 그러니까 천국은 날마다 놀라운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끔씩 여행 가면 우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예? 가끔씩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우와 그렇죠. 예, 몇 번 한우성을 지르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고요. 예, 그리고는 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놀랄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얘기 잘 들으셔야 돼.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니까. 일단 천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눈이 막 동공이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놀란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막 입이 딱 벌어질 거라고. 그때 동공을 약간 줄이세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알았지? 너희 잘 들어야 돼. 딱 다물고 있어. 아무리 놀래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는 왜 안 놀래냐 이런다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마다 놀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놀래냐 그러면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해. 저 세상에 살 때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걸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에 놀래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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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예. 네. 뭐 백부장은 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칭찬 첫 번째로 받기는 틀렸고 이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좀 받으려면 놀래지 마라 이 말이야. 또 안 놀린다 해놓고 또 으네 으네. 내가 이렇게 그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때 이제 합판이 없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 합판이 없으니까 막대기로 땅에다 그림을 그리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음이, 음이, 음이 칭한 거야. 음이. 내 그림 보고 놀랬다 그 말이야. 음이, 음이, 음이. 이렇게 얼마나 놀랬으면 음이, 음이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열망, 천국에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그 충현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합동 측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종신대학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신종성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본 천국인가?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안내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막 그냥 신앙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뭐 천국 갔다면 나는 그 잘 안 믿어. 한 잔 먹고 예, 그냥 그 뭐 어떻게 뭐 했다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예,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인 목사님이 예,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연세 드셔가지고 자기가 선교사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그랬는데 그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어느 신학대학의 그 교수로 그 사역하게 해서 선교를 떠나면서 천국에 갔더니
먼저 지옥을 안내해 주더래요. 근데 지옥을 안내해 준다는 분이 어떤 분 이름을 실명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옥 안내하게 나왔더래요. 그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인데 그 북한의 뭐 김일성을 막 돕던 그런 목사래요.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옥을 안내해 주겠다고 지옥을 안내하더래요. 예,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본 거야. 그냥 이게 아주 어두운데 음산하죠. 근데 불이 있어. 근데 그 불은 그 불이 있으면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밝지 않아. 그 불 때문에 밝지 않아. 어두운데 불이 타는데 그 불 때문에 밝아지지 않는 음산한 어두움이 있잖아. 예. 그런 그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도 그 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음란한 사람들, 여기는 거짓말한 사람들, 여기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아는 뭐 교황들도 와 있고 뭐 스님들도 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 천국은 너무나 정말 성경에 본 대로 아름다운 곳인데 그 천국에는 이렇게 그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단에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있더래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가장 순교자들이 첫 번째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한 사람들. 이분들이 둘째 계단에 서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최고인 거야. 아멘 좀 해요. 순교가 최고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면 죽어버려요. 예? 그건 천국에서 최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순교자는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도 만났고 손양은 목사도 만났대요.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에 가장 주님 보좌에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하는 분들. 예? 이제는 정말 전도와 선교 욕심 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고생하면서 했던 평신도들 또 거기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제가 다 적어왔는데, 예? 뭐 예? 그 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천국을 안내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더래요. 이제 당신을 천국으로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섯 날개를 딱 다는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날개 두 날개로 나르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죠. 그 똑같은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안내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예. 첫 번째 순교자, 두 번째 복음 전도자들, 예, 성교하는 분들, 세 번째 교회를 세워 충성하거나 고난을 당한 목회자들, 사모들, 그리고 그들과 협력했던 집사들, 평신도들, 네 번째 줄에는 이름도 빚도 없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예, 구제하는 분들이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 여섯 번째 줄에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봉사하는 사람들, 일곱 번째 줄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선교관과 봉사관과 기도원을 지은 사람들, 여덟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교에 신학생을 가르쳤던 교수들, 아홉 번째 줄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 목회를 한 목회자들, 이들과 협력한 성도들, 열 번째 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1번째 줄에는 평생 믿기는 했지만 주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줄에는 죽기 전에 믿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편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줄에 설 것인지. 그러니까 아마 이들 중에는 담임 목사인 저보다 더 앞줄에 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성하는 헌신도들 보면 병신도들을 보면 부러워요. 야 이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인지 안짜인지를 알죠. 이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예.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에 가는데 어느 줄에 설 거냐 이거죠. 어느 줄에 설 거냐.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어깨 하나 차이, 그러니까 앞에 서는 그 영광의 반열에 서는 그 영광의 차이는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천국에서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아,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록이에요. 다시 생명록. 생명록은 뭐냐면 그 이름이 그 구원받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행위록이에요. 다시 행위록. 행위록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록이 바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 그 많은 사람들 유엔의 통계가 말한다면 천억이 넘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다 기록되어 있을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다. 아멘. 예? 사모했으면 좋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이른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아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곧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드리는 행위도 상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드리는 예물도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은행은 부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맡겨놓은 돈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 갚으실 거라고. 이게 그래서 너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충성,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감사 모든 것은 하늘에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옆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구원만 받으면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샤론이한테 난 정말 천국 가고 싶어. 그러더니 왜? 그래서 나는 과일, 아빠는 과일 좋아하잖아. 근데 그 과일이 12가지 가시를 맺는데 그러니까 봄엔 거기는 봄 여름 가을도 없는데 그냥 막 12가지 가시를 막 한 나무에 막 열린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난 엄청 그거 좋다. 그래서 나 가고 싶다 했더니 아빠는 너무 시시하대. 응? 아니 세상에 시시하게 과일 하나 먹으려고 그 천국 가려고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 그냥 천국에는 12가시리 맺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시시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이게 안 시시할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 거기는 그냥 도로포장으로 황금이 예? 황금으로 도로포장 재료야. 이야 기가 막히죠. 응? 얼마나 놀라운 그 장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강남의 그 비싼 땅에 왜 전세가 7억 8억이야 예? 33평 아파트가 안 놀라는가 봐.
예? 13억짜리 전세도 있어. 예,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을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화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게 안 받는 거 아시죠? 평창동입니다. 이래요. 여기 청담동인데 이런다고. 예? 자기가 그런데 산다 이 말이야. 응? 집이들은 기포 한강 신도시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뭐 그래도 자랑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건 아니야. 뭐 그래도 변두리니까. 어? 서울 시티의 주변 이성 도시니까. 예.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검색해 봤더니 1위하고 2위만 검색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위는 2위부터 얘기해야지.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 상을 줄 때도 2위부터 주고. 현재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2위가 프랑스에 있는데 닐리 사프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네, 이 브라질 출신 자선 사업가인데요. 네 번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네 번 하면서 이자를 받아서 거부가 돼 버렸어. 예? 우와, 신기한 일을 가졌더라고. 이 여자는 결혼을 네 번 하고 이혼하면서 거부가 됐어. 이자를 받아. 그러면 대기업 사장하고 결혼을 이혼하면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 이혼해 줘요. 그래서 부를 추적해서 집 토지의 전체 면적은 25,000평이고 집 가격은 5천억이라고 그래요. 안 놀라는가 봐. 5천원도 아니고 5천억이라는데. 그리고 제일 비싼 집 1위는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데 무케이 암만이라고 하는 재벌 집인데 이 집은 27층이고 몇 층이요? 27층.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눠서 세 줘버리면 안 돼. 세 안 주고 혼자 사는 집이어야 돼. 그런 세 주는 집이야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 엘리베이터가 21개가 있고. 얘기하면 놀래야 돼. 또 안 놀래는가 봐. 그만할까?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이 있고 상시로 일하는 스태프들이 600명. 이 집 가격은 10억 달러, 1조 원이랍니다. 아, 뭐 간들이 크시구만. 그런가 보다 하죠. 1조 원. 예,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예수 없으면 불행할 거예요. 허전할 거고 불안할 겁니다. 이 집을 누가 뺏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에? 나를 죽이고 또 이 집안을 이 재산을 다 또 상속해 가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그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사준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그랬대요. 나 집 사주려면 보석으로 몸판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 그 진주로 이렇게 그 길 좀 깔아주고 황금으로 이렇게 그 거실 바닥 정도는 깔아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미쳤나 그러더래.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그럴 거 못할 것 같으면 내비둬. 나는 천국에 그런 집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너네도 예수만 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예? 예, 훌륭한 권사님이야.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그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소망을 갖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돼. 지옥에도 목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우리가 좀 뭐랄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봐도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도. 아, 저 사람 틀림없이 저 사람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 목사만 내가 얘기해. 나는 목사니까 집사는 얘기 안 해. 예, 우리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우리가 한번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이라는 것은 말이죠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인데요. 예?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가족이 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총을 온 가족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거래. 천국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그 맛도 느끼고 그 맛의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그 먹지만 연소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은 예? 그 부활의 몸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과일이 있다는 것은 관상력이 아니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먹기는 먹는데 그냥 엄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배고픈 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밥대가 되면 배가 고파.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예, 즐김을 위해서 먹지 살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몸에 좋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천국은 질병도 없어. 그냥 그 먹음의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뿐이야.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예. 예, 아, 이것이 몸에 엄청 좋대. 천국에 삼삼에디야. 뭔 놈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는 병들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즐거움이 하나예요. 먹는 게 아무 때든지 먹으면 돼. 예, 우리는 자기 전에 뭘 먹으면 그 식도 역류증 이런 거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젊을 때는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 든 사람 먹으면 자꾸 이렇게 그런 병이 걸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유혹이 젊은 놈들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저녁에 막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럼 나는 처음에 안 먹는다고 그러지. 나 안 먹을 테니까. 근데 그 냄새를 어떻게 아. 그래서 내가 이놈들 때문에 내가 뱃살이 좀 나와서 네? 우리 집 와서 라면을 예배 끝나고 철학 끝나고 우리 집 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럼 나도 배가 고플 때 아니잖아. 네? 난 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 그릇 딱 거뜬하게 먹고 잠을 또 바로 청할 수가 없고.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 천국에서는 그냥 자기 전에 먹어도 돼. 뭐 잠잘 필요도 없어. 육신이 아니니까. 예? 얼마나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함께 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충성해야 돼요. 예. 먼저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되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0장 15절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왜 공평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들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천국 가면 사는 집이 다르고 그 영광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예? 오늘 그 한 선교사님 오늘 이번에 그 선교사 세 명이 오늘 밤에 와요. 아, 이제 이번에 미얀마로 출국하는 선교사님, 예,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근데 우간다의 그 학교 킴스 그 스쿨 크리스천 스쿨에 나한테 이사가 돼달래. 그래서 좀 고민했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수락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 상급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지혜롭더라고. 목사님들이 내가 천국 가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 죽기 전에 하여튼 선교 열심히 하고 싶었다고 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아주 열심히 하여튼 천국의 1번 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나는 12번째 줄에서 구경할 테니까 박수를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거야 뭐요? 어? 그러지 말고 우리 청 아무튼 최소한 3번 1, 2, 3번 안은 다 들어와야 돼. 아멘. 아무튼 최소 3번 안은 다 들어와야 돼. 내가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인터뷰할 때 예? 서울 김포영광교회라고 다 얘기해야지. 서울 김포영광교회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보니까 저도 뒤 맨 12번째 라인에 다 있으면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예? 그 내 목회의 또 열매고 결실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으로 인도하는 목표를 지금 가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자꾸 닥달할 수밖에 없어. 편하게 믿으라고. 아니 나 오늘 무슨 뭐 집사람이 뭐 설교를 하나 뭐 드라이 하고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나한테 들으라는 거야. 그 뭐냐고 했더니 누가 자기한테 뭐 카톡을 보냈대. 예.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주일 헌금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유름 있는 교회가 주일 헌금 없는 시작 이렇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야 빨리 주워! 아 이게 무슨 유명한 목사님 주워! 주워! 이렇게 세게 하려다가 주워 그랬어요. 내가 아침부터 또 열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 목사님 얼굴을 봐야 할 이유 나는 그 목사 얼굴을 봐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랬어요. 아 이거 목사님 유명한 교회라고.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 박수를 받겠어요. 주일에 헌금을 없애버리는 목사니까 우와 하고 사람들이 열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12라인으로 가야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 안 한 교회가 있다니까 그 가고 싶으면 가세요. 에? 가시라고. 헌금 얼마나 부담 없이 헌금 안 하니까 그런 교회가 나왔다는 것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 쳐다보고 싶다 빨리 끌어. 예, 나 이런 사람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쳐다보고 싶다. 예, 또 어떤 교회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벌써 나왔어요. 예, 세상이 예? 세상이 이제는 얼마나 그 악하게 변해가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들도 쓴물을 먹이는 거야. 예?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나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도들을 천국에 보내서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충성을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난 이해도 안 가고 하여튼 뭐 어떤 생각이 참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예. 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충성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적어도 두 차례는 이 천국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정말 많은 설교를 했어요. 1만 번 이상을 했다고 설교를 1만 번 했을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목사가 돼 철들어 보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그냥 중요한 것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좋을까? 물론 잡다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할 것들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압축되는 게 있다고. 그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 언더리를 가르치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반복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아주 각인시키고
새기고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한 감독이요 코치가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예? 어떻게 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그래 안 그래? 예?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싫어. 그러니까 싫은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지.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도 함께 기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관없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기쁠 수 있어요. 헌금 없는 주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야.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 헌금 없는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인기 있는 목사가 돼서 아, 그 목사 아주 훌륭하더라고 얘기 들어서 어떨 거야? 응?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얘.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은 성도들도 행복해지게 돼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 하나님이 기쁘시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빠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컴 수입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게 재정으로 넉넉해지니까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니까 상급 쌓고 상급 쌓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깨달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두 손 모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얼굴 빛을 인하여 얼굴이 환하여 하나님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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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삼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